생후 84일 된 아기 아빠 김승호 씨는 지난 4월 144만 원을 내고 유성구의 한 스튜디오와 성장 앨범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100일 촬영을 앞두고 사진관과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여기 스튜디오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진도 받고 일주일 긴급 휴업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100일 사진은 그때 아니면 못 찍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굉장히 참담하고 낭패를 본 건 김 씨만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50여 명으로 피해액은 6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의 사진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편함에는 수개월간 요금을 미납해 전기 공급이 끊긴 듯 고지서 수십 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관은 현재 문을 굳게 닫은 상태이고 복도에는 각종 사진액자들 수십 개가 놓여 있습니다.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스튜디오 대표는 코로나 때부터 힘들어졌고 다른 사업까지 실패해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게 됐다며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어디서든 돈을 구해서 환불을 다 해드리든 다른 스튜디오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촬영들 대납을 하더라도 촬영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특히 이 업체는 최근까지도 베이비페어에 활발하게 참여해 추가 서비스나 할인을 내세우며 선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져 행사 주최 측의 업체 검증 책임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휴업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도 있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단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